시하. 한 주간의 재밌고 유익한 IT 소식을 모아 전달드리는 게이드 콘텐츠 시네나우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소식이 핫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네나우.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햇빛과 물을 언제 줘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고 집안에서 편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브릿지 캐리 기자가 3개월간 사용해봤습니다. 흙을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가든이 존재하는데요. 이 스마트 수경재배 시스템은 가딘이라는 업체가 만든 사람 키만한 $800짜리 기계입니다. 처음 설치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설치를 하고 나면 택배로운 큐브 안에 이미 씨앗이 들어가 있어 원하는 곳에 꽂기만 하면 됩니다. 물탱크를 열고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가루를 넣고요. 식물을 설치하면 됩니다. 처음 시키는 식물 스타터팩에는 민트, 바질, 고수, 상추 같은 다양한 식물에 도전을 해볼 수 있고요. 브릿지 캐리는 평소 슈퍼에서 접하지 못했던 루즈드 힙에, 마틸다, 브린, 타스이, 버러헤드 같은 허브 식물들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설치가 끝나면 와이파이와 앱에 연결하고 기기를 켜면 되는데요. 이제 빛과 물을 자동으로 공급합니다. 기기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자라지 않는 식물에 대해 회사에서 체크하고 관리해줬다고 하네요. 기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사람이 직접 카메라로 보고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팁을 준다는 점은 꽤 신선한 것 같습니다. 식물은 생각보다 많이 자라서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또 곰팡이 문제도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곰팡이 관리 스프레이도 앱에서 살 수 있고요. 물론 식물들도 계속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물탱크도 청소해줘야 하고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면 잘라줘야 되고 흙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 관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기기는 결코 매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원하는 만큼 노력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딘 매직이라고 써있는데 그래도 물과 햇빛 신경 안 쓰는 게 어딘가요? 조금 더 편리한 제품들이 계속 나오겠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스 콰이어트 컴포트 이어버드 리뷰가 나왔네요. 데이빗 카노이 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보스는 노이즈 캔슬링으로는 꽤나 유명한 음향기기 업체죠. 280달러짜리 이 컴포트 이어버드는 앱을 이용해 세 가지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투명 보드 등을 쓸 수 있네요. 적어도 노이즈 캔슬링과 사운드만큼은 에어팟 프로나 소니보다 나았다고 하는데요. 통화음질은 에어팟 프로가 좀 더 나았다고 합니다. 음질이 나쁘진 않았다고 하네요. 한쪽 이어버드를 떼면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투명 모드로 변하는데 이것은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완충 시 6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방수 등급은 IPX4입니다. 다 좋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귀뚝뒤입니다. 이건 보다 좋은 소리를 위해서 크기를 포기했다 이런 건가요? 케이스는 무선 충전이 되고요. 급속 충전을 지원해 15분 충전으로 2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까지 노이즈 캔슬링 좀 포기하고 편하고 쓰기 좋은 에어팟 프로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안이 보스 스포츠 이어버드라고 합니다. 콰이어트 컴포트 이어버드보다 $100 저렴하고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보스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예전 줄 이어폰이 그립긴 합니다. 친구들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놀리거든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커세어 K100 RGB 게이밍 키보드. 뭔가 화려한 키보드인 것 같은데요. 체이스 이바스 기자가 써봤습니다. 230달러짜리 이 키보드는 비싼 만큼 기능도 많습니다. 먼저 키캡은 이중사출 PBT 키캡에 표준 하단행은 커스텀 키캡 세트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이걸로 이미 $50는 이득이라고 하네요. 커세어 키보드에는 IQ 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IQ 휠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편집할 때 타임라인을 쉽게 탐색하고 포토샵에서 사진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OPX 광추 키 스위치와 광학 기계식 버전 두 가지가 있는데요. 4000Hz 하이퍼플링과 키스캔을 지원합니다. 이는 더 빠른 키보드 반응 속도를 이끌어내 게임을 할 때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또 엑손 하이퍼 프로세싱 기술이 들어가 기존 처리량의 4배 빠른 속도로 작업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높은 프레임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도 속도지만 RGB 조명이 예뻐서 쓰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키보드인데요. OPS 스위치는 1억 5천만 번 이상을 눌러도 될 정도로 수명이 높다고 합니다. 견고한 품질로 프레임은 구부러지지 않고요. 볼륨바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프리미엄 소모패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게이머들에게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13일에 출시를 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시네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다음에도 또 재밌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현 기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a!